돼지띠하고요. 그리고 개띠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돼지띠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.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물을 많이 탕진한다든가 인간에게도 굉장히 파괴가 되는, 끊어지는 그런 행운입니다, 올해. 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일정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틀어지는. 그렇죠. 올해 사업을 하시는 분, 계획을 잡았다든가 그런 분들은 절대로 좀 조심해야 되고.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지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분들도 잠수함을 오래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.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미루는 게 더 나을까요? 그렇죠. 무대에서 성사가 될 것 같아도 중간에 자꾸 깨지는 형국이에요. 그러면 좀 하반기 말고 좀 내년은 좀 괜찮나요? 내년에는 네, 그래도 올해보다 많이 낫습니다. 아,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내년에 하는 게 낫고 올해는 좀 자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돼지띠 분들은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62이나 74 되신 분들은 네. 건강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원래 돼지띠들이 그 나이 때는 좀 건강이 남들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. 관절 특히 네. 관절이나 속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많이 안 좋고 쓰러지는 형국이 많이 있어요. 개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또 안 좋은지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대는 게 좀 있어요. 원숭이들처럼 유흥 계통이나 술집 이런 계통으로 여자분들은 많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. 27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찾기가 좀 수월하진 않겠네요. 좀 힘들죠. 올해 아주 나쁜 입장이 들어가는 입장은 나쁘지가 않는데 그래도 자꾸 턱걸이에서 걸리는 형국. 완전 성공을 못하고 걸리고 합격을 잘 못하는 그런 형국이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 나이가 이제 39이랑 51. 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이 나이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일적인 부분으로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39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요. 9시를 무시 못합니다. 그래서 3제는 아니더라도 9시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모든 걸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개띠분들 같은 경우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. 가정 쪽으로도 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까요? 많이 있죠. 개띠들이 다른 띠들보다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.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아니면 애인을 두거나 동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개띠분들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이제 63이라든지 75 되시는 분들은 네. 조금 선생님 보셨을 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. 올해 잘못하면 쓰러져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뽑아주신 돼지띠라든지 개띠라든지는 오히려 올해 좀 삼재보다 더 조심을 더 조심해야죠. 삼재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말로는 천상에서 땅을 살을 맞았다 이렇게 하는 행운이에요. 그 두 띠가 그래서 삼재보다 더 무섭고 9시보다 더 무서운 그런 행운이라고 보면 돼요. 이런 걸 좀 하반기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좀 막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조상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. 조상에서. 네. 그래서 뭐 조그마하게 하든 뭐 어떻게든 정성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 그 애군이 천상에 살을 막을 수가 있다. 저희 입장에서는 막을 건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. 안 좋은 띠로 돼지띠 개띠를 뽑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돼지띠 개띠 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올해는 매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내가 삼재가 아니고 9시가 아니다 그래도 매사 조심하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니까 좀 들고 한 걸음 빠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을 계약하는 게 또 활성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